이슈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대표님, 네. 자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잘 실적을 발표하고 버티는 쪽이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20만 원대로 들어가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특히 지금까지 나왔던 좋았던 실적을 가지고 하반기에도 이 출하량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좀 더 판매량의 속도를 달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런 쪽에서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고생했던 부품주 같은 경우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서 하겠죠. 그래서 상반기 실적 위축을 보였다가 오히려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빠른 개선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이 눈길이 가는데 그런 쪽에서 그러면 성과 나오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눈에 띄는 게 SL 같습니다. 이 회사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자동차 램프, 전조 등이라고 그러죠. 이쪽과 샤시와 같은 부품들 생산 회사인데 LED를 요즘에 잘 보시게 되면은 보통 저희가 헤드램프뿐만 아니라 요즘엔 자동차의 그 엠블럼이라고 그러죠. 거기도 시동 들어오면서 불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역들이 확대가 되면서 또 하나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AVM 그리고 또 전방 표시 장치죠. HUD라고 하는 운전하다 보면 요 앞에 어떤 유리 앞에서 이제 어떤 디스플레이가 보여지는 장치라든가 또 차량용 무선 충전기 이런 전반적인 쪽을 다 확대를 하면서 실적 변화도 끌어내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전기차 쪽으로 확대를 라인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배터리 팩이나 배터리 팩과 관련된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해당되는 회사들을 조금 더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SL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BMS라고 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쪽에 대해서도 강점을 갖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수주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기아 쪽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 전기차 부품의 확대도 또 하나의 먹거리가 되겠다는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1,700억 대가 넘어가면서 60% 늘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최근에 주가도 꾸준하게 강세를 보였던 측면들이 있는데 시총이 1조 4천억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 올해 보여줄 실적만큼도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는 측면 쪽에서 한 31,500원대 밑에서 자리를 확인하는 전략들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8,000원대, 손절가는 2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SL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목표가는 3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철강주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뭐 철강주 관련된 철강 원자재가 최근에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 이후에 지금 뭐 철강 가격이나 그다음 유연탄 가격이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철광석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이제 100달러선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유연탄 같은 경우도 뭐 지난 3월 달에 600달러 선에였다가 뭐 지난주에 뭐 지금 한 230달러까지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철강 원자재가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철강 가격도 이제 하락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가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철강 관련된 그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20% 넘는 단기 낙폭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이제 하락이 바로 이제 제품 가격 하락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더 많이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과 그다음에 제품 가격 간에는 일단 반영하기까지는 일단 래킹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줄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 이제 중국이 최근 이제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서 관련된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들어서 또 뭐 그 중국의 이제 탄소 배출 저감 장치 때문에 이제 철강소의 그 제품 생산량이 뭐 작년처럼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철강제 가격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모멘텀을 갖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관심주는 이제 현대제철인데요. 뭐 어저께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분기 사상 최초로 이제 7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뭐 매출이 7조 3,800억, 작년 동기 대비 31%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0% 증가한 8,22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일단 그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이 대폭적으로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용 강관이나 그냥 후판 같은 이제 제품들의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상대적인 영업이익을 크게 키웠던 측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뭐 주가가는 뭐 한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그렇지만 지금 정도 되면 일단 단기 낙폭에 대한 그런 뭐 적감에서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렇게 되면 4분기 이후에는 철강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그 전에 아마 3분기 내에 뭐 가격은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외국인이 7월 내내 지금 순매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루를 제외하고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동안 80만 주를 순매수했다라는 것도 일단 수급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뭐 지금 정도 3만 3천 원대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조금 짧게 해서 3만 7천 원, 그다음에 손절은 3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철강주는 단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심 정보로 현대제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3만 7천 원, 손절가 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